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번 소풍선 불리는 것부터 해보고, 그리고 꽃을 넣어서 실링하는 작업까지 한번 해볼게요. 혹시 퍼펙트 실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고해서 한 번에 퍼펙트 실링할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풍선을 먼저 늘려줘 볼게요. 풍선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가에 이 라인을 따라서 이 라인 먼저 늘려주세요. 오케이? 늘려서 늘려서 늘리고 쭉쭉 이렇게 쪽쪽으로 좀 보여줄까요? 이쪽을 그리고 뒤집어서 쭉쭉 늘려주시는데, 만약에 내가 한 송이나 뭐 두세 송이 정도 송이가 많이 안 들어가는 풍선을 제작한다고 하시면 이렇게 많이 늘려주실 필요가 없어요. 꽃 크기에 맞게, 이 꽃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이꽃 크기에 맞게 작업을 하셔서, 그다음에 또 바로 그리고 계속 사방팔방으로 쭉쭉 씹어서 쭉쭉.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, 이 무릎을 이용한 방법이세요. 자, 여기다가 놓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밑으로 쭉, 밑으로 쭉, 쭉, 이대로 또 쭉, 또 밑으로 쭉, 쭉쭉 늘려줍니다. 그리고 항상 여기 윗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늘려주실게요. 이렇게 늘려주면, 이 펌프를 이용해서 넣어줘 볼게요. 자, 여기를 잡고, 넣어갖고 옆에 보면 이렇게 모양이 약간 더 동그래져야 될것 같아요. 그럴 땐 해주신 상태에서 돌려주시고, 이 라인을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줘. 그러면 여기가 살짝 더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잘못된 상태에서 한번 늘려주면 돼요. 주고 다시 한번 더 바람을 넣어볼게요. 어떠니 모양이 아주 동글동글하게 됐죠.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상태로 이 꽃보다 조금 작게 불어주세요. 안 그럼 나중에 여기에 주름이 생기실 수 있어요.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
꽃보다 조금 작게 꽃에 넣었을 때 더 맞춰서 해주셔야 아주 땡땡하고 깔끔하고 예쁜 모양의 유리도만에 든 반짝반짝한 꽃풍선을 만드실 수 있어요. 여기까지 준비되셨으면 그 다음 찔링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가 다 되셨다면 이번엔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줘 볼게요. 자, 보시면 모양이 12시 방향, 3시 방향, 6시 방향, 그리고 9시 방향 있죠. 3시 방향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12시 방향에서 9시 방향 이 사이 쪽으로 잘라서 넣어주셔야 마지막에 꽃풍선 작업하셨을 때 이 밑에 부분이 되도록이면 실링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 위쪽은 리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예쁘게 되지 않더라도 수정하시기가 편하신데 이 밑에는 보완하시기 힘드실 수 있어요. 처음에 하실 때. 그렇기 때문에 2초는 되도록 건들지 않고 3시, 9시 이 위쪽으로 커팅을 해서 꽃풍선을 넣어줍니다. 자, 커팅해 보도록 할게요. 그냥 3시 이쪽 위로 저는 막 너무 짧게 너무 뭐 너무 얇게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바인만 예쁘게 자르고 있어요. 가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꽃의 크기에 맞게 잘라주세요. 꽃이 들어갈 정도만. 너무 크게 하셔도 실링하는 소요 시간이 발생되시고 또 그만큼 또 테스트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더 작업하실 때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모양은 이 커팅 모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세요. 잘라서 아,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확인하신 뒤 그 다음에 조금 더 잘라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이 상태로 실링을 하시면 구멍이 발생되시는 거예요. 요거를 항상 잘 펴서 바람을 빼실 때 끝 라인을 잘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빠르고 확실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. 찢어지지만 않으면 작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. 영상 촬영을 하느라 바닥에 놓고 작업하지 않다 보니 조금 다소 부자연스러우실 수 있어요. 참고해서 봐주시고 이렇게 얘를 잘라냈습니다. 자, 잘라내서 밑에까지 들어가요. 그럼 이번엔 꽃풍선, 꽃을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꽃을 가지고 와서 꽃을 넣도록 할게요. 이렇게 마감 처리가 다 마무리된
괜찮네. 해서 이거를 올려줍니다. 쭉쭉.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남죠. 저는 이 풍선이 조금 작게 달라고 하셔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PVC 풍선에 넣고 있어요. 이 풍선은 14인치 풍선이에요. 주입구가 넓은. 원래는 다송이 아니면 뭐 새송이, 튤립들을 많이 사용할 때 쓰고 있는 풍선인데요. 완송이라든지 실링 없이 사용할 때 많이 쓰지만 너무 큰, 꽃에 비해 너무 큰 PVC 풍선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꽃에 맞지 않는 크기까지 될 때까지 풍선을 부실 수밖에 없으세요. 모양이 안 예뻐서. 풍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쭈글쭈글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. 그럼 풍선이 자꾸 커지고 너무 여백의 비가 심해지는 꽃이 별로 안 들어 보이고 그래 보이는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살짝 조금 힘들더라도 꽃에 맞게 풍선이 나올 수 있게 사이즈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딱 맞춰서 실링을 해볼게요. 여기 넣어주세요. 넣어주고. 그 레드 계열을 은근히 많이 찾으시거든요. 좀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 주문하실 때는 레드 계열을 선호하세요. 우리 어른들 보라색 아니면 레드 좋아하시죠? 그래서 레드를 이번에 선물 주신다고 하셔서. 실링이 제일 쉽고 간편합니다. 그리고 뭐 새송이까지는 그냥 실링 없이 작업하시면 되시니까 넣어서 그리고 이렇게 작은 공간일 때는 당겨서 진행해 주시고 원, 투, 쓰리 이렇게끔 하시고 또 다시 계속 이어가 볼게요. 또 그리고 위에 붙는 경우도 있어요. 위에도 확인해서 해주셔야 여기에 눌러붙지 않습니다. 제거를 하고 나서 실링을 하셔야 돼요. 같이 눌러붙어서 가위로 자른 다음에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
중간중간 그 꽃에서 나온 실밥들을 보여서 제거해줬어요. 아까 그큰 꽃이 지금 다 거의 들어간 게 보이시죠? 다시 한 번. 좋습니다. 이걸 너무 만약에 세게 뜯으시면 구멍이 날수 있어요. 그래서 파를 살짝 뜯고 가위로 살짝 잘라서 하셔도 되고, 제가 지금 실린 상태가 기계가 좋지 않은 관계로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. 이 가운데 부분만 잘 됩니다. 와우. 뜯어놔봤죠. 이렇게 해주시고, 자, 뾰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봐야 돼요. 여기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. 한번 더 해줘도 펌프와 그다음에 인플레이트 두개 준비되어 있고, 여기에 작업하시고 짠 보실까요?